네, 안녕하세요. 드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애니메이션을 통해 한층 더 인기가 치솟고 있는 귀멸의 칼날의 최종 보스인 키부츠지 무잔의 능력과 강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키부츠지 무잔이라는 이름의 성을 역순으로 배우라고 뒷이름부터 직역하면 무참히 거닐며 춤추는 귀신이라는 뜻이 됩니다. 즉 사람과 생명의 그 마음을 춤추듯 무참히 짓밟는 도깨비이자 혈기인데요. 이름의 뜻에 걸맞게 키부츠지 무잔은 천년 이상 전에 최초로 도깨비로 변모한 존재이자 인간을 도깨비로 만들 수 있는 유일무이한 도깨비입니다. 하지만 무잔은 태생부터 도깨비는 아니었는데 그가 도깨비가 되어버린 상황을 보자면 헤이안 시대 사람이었던 그는 20세가 되기도 전에 죽을 걸로 예상되었지만 어떤 선량한 의사가 그를 치료해 목숨을 연명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자신의 병이 완치된 게 아니기 때문에 때때로 상태가 악화될수록 분노가 심해졌는데 결국 분노를 이기지 못해 자신을 치료해준 의사를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자신의 몸 상태가 점차 좋아지자 의사가 지어준 약이 효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가 동시에 어떤 부작용도 생겨버렸는데 그건 따스한 태양 아래를 걸을 수 없을 뿐더러 사람의 피와 살을 먹어야만 하는 인간에서 완전한 도깨비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때부터 무자는 자신을 현재의 체질로 변화시킨 푸른 피아나를 찾기 위해 몇백 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피아나를 찾게 할 사람들을 도깨비로 만들어버립니다. 한편 무잔의 가문은 다름 아닌 창설부터 현재까지 도깨비와 싸우는 기살대를 운영하는 우부야시키 일족으로서 현재는 무잔이 기살대 본부를 공격하며 최종 결전을 맞이한 상황 속 기살대와의 결전을 통해 그의 능력과 강함이 더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의 능력은 자신의 피를 도깨비에게 나눠줄 수 있으며 무잔의 피를 공급받을수록 도깨비들은 더욱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인 상태로 계속 피를 받게 될 경우 변모 속도를 견디지 못하고 세포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는데 한편 자신의 피를 나눠줬기에 자신의 피를 부여한 도깨비의 사고를 읽을 수 있는 독심술과 도깨비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거나 정보를 발설하려고 하면 체내에 있는 자신의 세포가 폭주해 도깨비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능력만 보더라도 다른 만화들과의 최종 보스와 별 차이점이 없을 정도로 차기적 능력을 지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만든 도깨비를 흡수할 수 있으며 어린아이, 여성, 성인 남성 등 단순한 변형을 넘어선 완벽한 인간으로서의 변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생명력 또한 성가실 정도로 사기인데 심장은 7개, 두뇌는 5개이며 목이 잘리면 죽어버리는 일반 도깨비들과는 달리 무자는 자신은 1800여 개의 파편으로도 나뉠 수 있고 그중 300여 조각만 무사해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질긴 생명력 또한 갖고 있습니다. 이어 무자는 자신의 능력뿐만이 아니더라도 순수 강함도 어느 도깨비들과도 강한데 기사일대 최강자라고도 불리고 있는 암주 교메이의 말로는 지금까지 만났던 그 어떤 도깨비보다도 차원이 다를 정도로 강하다고 평가하며 최종 국면을 맞이한 지금 수많은 기살대 인원들을 순식간에 죽이며 여러 명의 주둘과의 싸움에도 전혀 밀리지 않는 강함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가 원하고 이루고 싶어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지금까지도 자신이 찾고자 하는 피아나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햇빛에도 불타지 않는 최초의 도깨비 네즈코를 자신의 능력으로 흡수해 햇빛에도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한 불사신이 되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귀멸의 칼날이라는 작품을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 보고 말았는데 정말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종 국면에 다다른 만큼 무잔의 능력과 강함이 어떤 식으로 연출되며 진행될지도 매주 한 해 한 해가 더 기다려지는 상황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